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가 모두 다 주간 기준으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살짝 힘이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7월부터 8월은 베어마켓 랠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약세장 안에서도 갈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그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서도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살짝 시장이 좀 힘이 빠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워낙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사실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라왔죠. 물론 이제 마음에는 안 드실 거예요. 겨우 우리나라 증시가 한 12% 정도, 그러니까 고점, 그러니까 장중 고점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저점에서 한 12% 정도 올라왔었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많아야 13% 정도 올라왔어요. 미국이 좀 많이 오른 거죠. 미국이 나스닥이 한 24%, S&P 500이 한 19% 정도 올라왔는데 미국은 또 그만큼 더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지수를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하락률이 거의 비슷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어느 정도 한 두 달 가까운 랠리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죠. 미국도 어제부로 끝났고 우리나라도 엄밀히 따지면 지난주 금요일부로 끝난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주가 상승을 조금 더디게 만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은 살짝 부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정확하게 투자 모멘텀 자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금리에 대한 인상 그 기조가 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고 실적도 괜찮게 나온 실적을 가진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실적 수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저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새로 모멘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이죠. 다행히 어저께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유입됐어요. 거래소에 한 3천억 정도, 선물도 한 5천 계약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조금 이제 지난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좀 시장이 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쳐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같은 매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된다라면 여전히 시장 저가 매수세가 강하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끊긴다라면 시장 체력이 좀 고갈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변화라는 게 꼭 상승만을 변화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흐름이 좀 있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어저께 다행히 삼성전자는 좀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IT가 강하지 못하죠. 그리고 좀 어제 그저께 시장을 억누른 건 현대차 그룹이었죠.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섹터가 좀 어떻게 좀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주도주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태조 이방원이라는 섹터가 썩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한 최근 한 1, 2 정도 사이에 매수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수익인가? 혹은 손실인가? 참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이죠. 약간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잭슨홀 미팅 이슈가 있는데 어저께도 3명의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좀 했었죠. 조지라든지 블러드라든지 카시카리 등이 발언을 좀 했는데 조금 셋 다 어쨌든 금리 인상은 더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 목표치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은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번에 상승을 불러일으켰던 요소가 금리 인상이 연말이면 끝날 거고 내년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셋 다 공통적으로 말한 것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아라. 당장 금리 인하는 있을 수가 없다. 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잭슨홀 미팅홀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석한 거 맞아? 아니면 아 우리가 잘못 본 거야? 이런 부분들이 논쟁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굳이 현재 구간에서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 지난주에도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자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도 뭐 저는 오늘이든 다음 주 초반이든 현금화를 하시자. 그래서 현금 비중 한 70% 정도까지 좀 높이면서 당분간은 기간 조정을 좀 대비하고 그 이후에 방향성을 확인하고 나서 좀 공격적인 배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8월에는 그래도 좀 오를 것이다. 네. 뭐 8월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유창희 대표님은 일단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어떻든 간에 수익을 실현을 하던가 아니면은 손절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점에 잘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 지휘하셔야 되는 거고 연초부터 물리신 분들이 이제 손실이 좀 줄어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라도 일단 어느 정도 손실을 좀 확정 짓고 다시 보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저는 연말에 종합주가 지수가 3천 가 있을 거다 본다라면 아 지금 뭐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버티셔야죠. 근데 전 연말 주가 지수가 지금 지수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흔들림이 나왔을 때 다시 뭐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 전략을 갖는다라면 충분히 앞으로 이제 9, 10, 11, 12 이 넉 달 사이에 또 뭐 지난 6월만큼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기회는 또 한 번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때 좀 주식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 기준이 그 좋은 기회가 당장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한 달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아직 모르니까 일단은 현금화를 해놓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수 전망 자체는 사실은 뭐 무의미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표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현금을 좀 마련을 해서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다시 기회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회가 온다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좀 종목이나 업종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좀 안정적인 물론 이제 주식이 안정적인 건 없지만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좀 지금은 좀 볼 때가 아닌가 그래서 좀 정해본 게 약간 가스 관련된 에너지라든지 가스 관련은 전혀 안정적이진 않죠. 급등당이 워낙 심한데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음식료라든지 음식료, 네. 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들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온다면 조금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앞서서 말씀드리긴 네. 했습니다만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남이 좀 심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최근에 굿모닝7에 또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가스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꾸준히 남겨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부담이 여전히 좀 있는 있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한번 추세가 붙으면 쭉 계속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가스는 뭐 솔직히 지금은 좀 늦었죠. 원래는 한 여름 정도에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그러면서 6월달 그때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볼 필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비축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가스 가격은 보통 10월, 11월까지가 최고점을 경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 10월, 11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예년하고 다른 점은 예전에 러시아가 잘 공급을 했을 때도 10월, 11월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아예 공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평상 전년 대비해서 뭐 20%도 공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 돌발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매력이 좀 있을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요는 높아지는 시즌이고 공급은 좀 불안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그 가스 관련된 업체들은 가격을 이제 좀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전기료가 한 30% 정도가 올랐다고 해요. 독일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엄밀히 따지면 오른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름값은 유가가 내일 당장 말도 안 되게 뭐 200달러 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휘발유 가격이 아마 다음 주 가면 지금 2,000원 정도 하는 게 한 4,000원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스 가격은 그렇게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가격 전가를 잘 할 수 있을지. 최근에도 한국전력이 연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전력요금 상한제를 정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민간발전소에서 비싸게 공급을 하면 비싸게 다 사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격 전가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여부는 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르면 또 그와 맞춰서 그 마진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룸은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ETN이나 뭐 이런 건 어떠세요? 저는 뭐 ETN 그런 상품들은 뭐 좋긴 하지만 좀 변동성이 좀 높아서 좀 쉽게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으로 또 언급을 해주신 음식료주를 또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곡물가가 살짝 꺾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음식료 기업들의 이익 스프레드는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긍정적일 수 있는데 어제 또 굿모닝7에 출연하셨던 한 분은 곡물가가 연말까지 오를 거다. 이게 네. 수입 물가가 반영되는 시기가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연말 되면 좀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음식료 업종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저 음식료 업종을 좋게 보고 있어요. 뭐냐, 그,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시면, 뭐, 다 좋은 실적 발표는 아니죠. 농심은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뭐, 오리온이라든지, 뭐, CJ제일제당이라든지, 뭐, 그,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다 나쁘지 않은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들 기업이 2분기 때 영업 환경이 좋았을까라고 본다라면, 글쎄요, 전 그렇게 썩 좋진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각자의 요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각 기업들의 좀 특색 있는 사업부가 좀 잘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러시아가 이제, 제재를 하니까 오리온 하면 초코파이가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을 거다라고 해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2월달, 3월, 그 2월 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근데 5월인가요? 그때 발표한 중간에 발표한 게 2분기 목표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판매가 잘 되고 있어서 예, 그런 나오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이미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좀 했었고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불닭볶음면 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쵸? 주가 잘 가고 판매도 네. 워낙 잘 돼서 그러니까, 요즘에 좀 관련된 리포트 꽤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쵸? 이 제품이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거,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한 번도 뭐 안 먹어봤는데 뭐 엄청난 그 수출도 잘 되고 뭐 매니아층, 판매도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그 잘 나가는 상품 하나가 기업 전체 실적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라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삼양식품이 차지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즉석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기업의 모멘텀이 있는 쪽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제품 가격을 인상한 부분들도 오히려 하반기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들 기업들이 또 배당도 높아요. 그런 걸 본다면 또 약간 찬바람이 부면 배당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불닭볶음면은 한번 그쵸. 드셔보시는 걸로 아무래도 집에서 또 맛있는 걸 네. 많이 드시나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선주를 또 짚고 가야 될 텐데 네. 대표님께서 한 3주 전쯤이었나요? 네. 조선주를 봐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안 갔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네.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조선주는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저는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 그러니까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뭐 후판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기대해 본다면 더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대형 조선사를 좀 보신다라면 뭐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계속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자재 관련해서는
좀 이제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죠. 어제도 뭐 성강밴드라든지 뭐 이런 네. 기업들이 뭐 엄청 올라섰으니까요. 그래서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못 간다는 뜻은 아닌데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방향성을 확인하고 접근해 보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고, 만약 기자재 쪽을 좀 보신다라면 저는 뭐 한국카본 같은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자재 쪽은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외의 종목들을 좀 잘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부품주를 좀 짚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살짝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 그룹이 좀 최근에 3일 좀 많이 하락했죠. 어제 그러니까요. 그저께 네. 뭐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보조금 못 받는다라는 이슈였는데, 뭐 이거는 좀 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전체 차량을 100만 대를 만든다라면 거기서 전기차가 20만 대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20만 대가 전부 다 미국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수출되는 것이고, 뭐 미국에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작은 이슈 자체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현대모비스가 또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자율주행을 약간 분산시킨 어떤 약간 이제 지분 정리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계열사 정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투심을 좀 불확실성을 좀 높였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 판매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를 보자는 뜻이 아니라 부품주들은 차량 판매 잘 되면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실적도 좋고 또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보신다라면 저는 뭐 SL이라든지 화신 같은 기업들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그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